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년 전에 제가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걸 저 동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쫙 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들을 인사를 잘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서 그 교회는 그렇게 인사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야 그래 목회도 참 여러가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럼 인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미고잘 약자입니다. 아, 어쩌면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 좀 잘하는 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반미고잘, 반자,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읽는데 그걸 잘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라 그랬습니다. 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반가워요 그렇게 인사하면 더 가깝고 더 친하지 않을까. 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요. 이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거 너무 반미 미자가 뭡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그럴 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네.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야 남의 발 밟고도 뻔뻔하게 쳐던데 김통백이 한번 올리고 싶은데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다 될텐데 네?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잘 쓰는 말 보세요. 스미마세. 아주 그게 일본 가보면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하는지. 네, 미안합니다. 고, 뭘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말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문득 병자가 병 났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건 한 사람뿐이에요. 아홉 명은 어디 갔냐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꼭 인사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감사, 감사. 예? 우리 그 생활하는, 꼭 그렇게, 예? 우리 어르신들 지하철 타고 젊은이가 자리 양보하시면요. 꼭 그러세요. 아유,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젊은이들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반미, 고, 잘. 잘이 뭘까요?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저는 남을 칭찬해주는 일을 잘 못합니다. 예?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잘하는데 이게 칭찬하는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아. 저도 목회를 44년 했지만 이 목사님들 보면 칭찬 잘해주는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시더라고. 아, 이 집사 잘했어. 아이고 김장도 잘했어. 그렇게 예? 이 칭찬해주면 뭐라고요? 이런 말 있죠? 고래도 칭찬하면 뭐한다? 알긴다 아셔. 네? 오늘 참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되고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합시다. 네? 아, 악기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쩜 이렇게 악기를 잘하시나. 네? 우리 악기예요. 네. 네. 자식들에게도 잘했다고 하면 더 잘하고요.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반자가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밑자가 미안합니다. 고자가 고맙습니다. 잘자가 그래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막 이런 인사들이 우리의 생활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미래를 여는 지도자. 미래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아프리카의 슈마이처, 남아공의 만델라,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나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를 닫아버리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리비아의 카다피, 어쩌면 이러한 지도자들은 미래를 닫아버리는 지도자가 아닌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였기에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쓰시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살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조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수축함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나라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영향에 따라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가 발전될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5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케냐, 아시아의 필리핀 같은 나라, 그런 나라와 똑같이 가난했고 무지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케냐나 소말리아나 필리핀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선진국에 다다르게 되었고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그들의 공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공도 있고 과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갔던 지도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미래를 여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됩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는 세 가지가 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세 가지가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쪼개봤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생각을 연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세나 방탄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궁중에서 비록 그 나라에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기를 향해 마음을 열었기에 그는 바벨론 땅에서 아주 신뢰받는 임금의 술관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나는 포로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 같은 게 뭘 그렇게 자기를 닫아버렸다면 그는 결국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열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상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이미 고인은 되었지만 나는 맹인 고 강용호 박사 고 강용호 장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15살의 누님으로 그렇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고 연세대학을 들어가 연세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미국 유학을 떠나 그는 피츠버그에서 교육학 박사 어쩌면 세계에서 맹인으로 최초의 교육학 박사가 되지 않았나 결국 그는 미국 사회에 들어가 당시의 부시 정부 때 그는 한국인 맹인이지만 백악관의 장애인 특별 보좌관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이 강영호 장로가 등용이 됐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로 둘째 아들은 오바마 정부 때 법률 고문인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아버지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강영호 박사가 쓴 책들을 보았을 줄 압니다. 저도 몇 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책에서 잊을 수 없는 한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맹인된 것은 생활에 불편한 것뿐이지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여러분 맹인된 게 불행하다고 맹인된 게 나에게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는 내가 맹인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 있어 그러나 절대로 나는 불행하지는 않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의 두 번째 여는 것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이웃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하고 동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궁중의 요직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고민할 게 없어. 왜? 그 바벨론 당에서 정말 출세했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공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자기의 친구인 하나냐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바로 자기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짓밟혀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유대 민족의 모습을 하나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바로 바벨론 궁중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사실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슬퍼할 게 없어. 왜? 아니 바벨론 땅에서 임금의 절대의 지지를 받고 술관이 됐으니 자기 혼자는 호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의 아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그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지도자는 자기 안일이나 자기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 바로 내 민족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웃과 민족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기 위해 노력했고 그는 바벨론 요직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을 설득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민족, 내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요즘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지요. 이 나라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며, 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8월 30일자 동아일보에 현재 100세가 된 노교수,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정신도로서의 지성인인 김용석 교수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었을 줄 압니다. 나는 그 내용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이 크리스찬 지성인 노교수 김용석 씨 오늘 이 정부에 대해서 과격한 말도 아니면서도 아주 따끔한 말로 경제 문제, 조국 문제, 일본 문제, 미국 관계 문제까지 이 노교수가 따끔하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래,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그렇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책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대처가 수상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영국이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와의 싸움이 있었을 때 영국 군인 250명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250명의 젊은을 잃은 영국의 부모들, 영국의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대처수상은 자식을 잊어버린 그 영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 바쁜 일정에 있는 수상이 한 가정 한 가정에 향해서 친필로 대처수상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입편지를 써서 위로의 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처수상의 친필을 보고 있는 그 많은 영국의 유가족들이, 그래, 우리나라 지도자 최고야,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내었다는 한 동아리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가 아닐까요?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웃과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연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정치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엮이는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능력만 내세우는 교만한 지도자를 결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감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백만의 군인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하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들의 원로의 삶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했을 때만 아닙니다. 원로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설교일까요? 신방일까요? 아니요, 기도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6.25 때 인민군이 낙동강만 넘어오면 부산을 완전히 점령해 이 땅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부산에 몰려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초량도에 모여서 밀칠 있으면 부산까지 공산당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미 이 나라 정부는 제주도로 피신을 갔던 그 상황, 초량교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한 목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하나님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저 일본에 있는 메가도를 동원시켜 인천 상륙을 감행하므로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최근에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을 150번 가면서 북한을 도왔는데, 북한 정권이 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2년 6개월 동안 옥에 가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그래서 쓴 글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고통인지, 김일성의 우상,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 앞에 떨고 있는, 아니 어느 마을에 불이 났는데 말입니다, 집이 타고 있는데 자식이 그 안에 있는데 자식을 건지지 않고 들어가서 김일성의 사진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와 표창하라, 애국자라고, 자식은 다 죽었는데 김일성 사진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대단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북한 정부. 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위기를 걱정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네. 어쩌면 저희들도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열린 지도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 이 나라가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특별히 우리 원로교회 또 큰 짐을 지신 김재룡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친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런 글은, 이 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와 보수의 차이. 리더와 보수. 영어로 말하는 거지만 다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리더와 보수는 다릅니다. 이런 글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보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리더는 함께 가자고 인도하는데 보수는 가라고 명령한다.
리더는 공개적으로 일하지만 보수는 등 뒤에서 일한다. 리더는 귀가 여러 개 있지만 보수는 귀가 없다. 리더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지만 보수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변명한다. 리더는 사람을 설득해서 이끌어가지만 보수는 힘을 가지고 몰고 간다. 리더는 선의를 가지고 말하지만 보수는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리더는 우리가 한다고 말하지만 보수는 내가 한다고 말한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그런 글이 아닌지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도 다 지난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이 나라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네. 그래서 그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르게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원로된 우리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원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